곡선이점 T,ET에서 접선 A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FT라고 하자. 이게 Y'이, 접선 한번 적어볼게요. Y'이 EX이기 때문에 T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ET죠. 지나는 점은 X-T에 더하기 함수값 2의 t,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얘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랑 예각의 크기랑 무슨 관계냐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각이 세타다, 예각이다. 예각의 크기, 지금 이 세타가 지금 ft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타인데, 그러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니까 탄젠트에 FT가 들어가주면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다, E의 T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FT는 탄젠트의 역함수인 탄젠트 인버스에 ET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뭐 그냥 표현해 봅시다. 피가 1일 때 접선 L은 원점을 지난다. T1 대입해보면 여기 알수 있겠네요. 기역. 2의 1, EX에서 마이너스 E 플러스 E 없어지는 EX. 원점 지나요? 맞는 말이고. 탄젠트 FT가 ET다. 코사인 FT는 무슨 관계인가? 이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다. 지금 이거, 아, 시컨트 제곱 세타다. 요거 쓰자라는 이야기겠죠.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고, 예각이랬으니까 뭐다 양수다 칩시다. 역수 뒤집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코사인 세타는 뭐 이런 관계 있을 텐데, 이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알수 있겠네. 탄젠트 FT 대신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코사인 FT는 탄젠트 FT에 대한 제곱에,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탄젠트 FT가 ET라고 했으니까 요거 자리에 ET 넣으면 ET 제곱하니까 2에 ET가 되고 1 해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지금 이거를 넘기면 안 되니까, 미분할 줄 모르니까 얘 바로 미분해 봅시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FT 곱하기 F'의 T는 ET. 이거 여기 써라고 지금 이거 만들어 준 거겠네요. 이거 안 바꿔도 솔직히 이게 항상 양수고 얘가 제곱이라서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죠. 물론 0은 될 수, 여기서 지수 양수 안 되니까, 아, 0, 0도 안 되네. 무조건 증가하겠네요. 이 부호만 봐도 F'T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존재 안 하겠죠. 다 맞다.
그래서 부어 가지고 판단해도 괜찮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1 더하기 탄젠트 FT E의 ET로 바꾸어서 적으면 얘를 부엌 넘겼을 때 F'의 T는 1 더하기 E의 ET, 얘 E의 T다. 그래서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커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디귿은 맞는 말.